자, 여기는요 여러분 천년 고도를 자랑하는 신라의 정말 의미 있는 역사가 담긴 경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지영님도 소개하세요 이제. 내 거였거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대사 원래 내 거였거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의 지원 군단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신가요? 자 우리 프리리들 나와주세요. 프리리들 에이프릴. 조금 전에 되게 우중충했어요. 여기 이렇게 약간 우중충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나 어디가 풀리지 않아. 빛이 이렇게 확. 아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인사 우리 한번 할까요? 네, 네 둘, 셋, 펀딩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각자 또 한 분씩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막내 진솔입니다. 진솔입니다. 진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경입니다. 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씨.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예나입니다. 예나 씨. 네, 아. 다 이렇게 하기로 뭐 작정했어 맞췄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에 있는 승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치고 예쁜 김지민입니다. 아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체력. 거짓말. 어 거짓말이요? 거짓말? 맞아. 어떻게 거짓말. 알고 있어? 거짓말. 이기려고. 아, 그렇지 그렇지. 승부에 눈이 멀어가지고 해야 되는. 맞아. 눈을 멀어야 돼. 거짓말. 어 우리 팀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아니 근데 또 잘한다. 한 가지 또 있어요. 잔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 왜냐면 이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그쵸. 멤버 중에서 혹시 잔머리 제일 잘 굴리는 멤버가? 어, 지은 씨. 탐나는 멤버다 되게. 네. 그렇죠. 탐나는 멤버죠. 그리고 체력이 가장 좋은 멤버는? 예. 오. 예나 씨 뭐 운동했어요? 네, 옛날에 육상부 잠깐 했었습니다. 육상부는 얼마나 하는 거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정도면은 뭐. 우리 힘이 진짜 세요, 근데 언니가. 힘세요. 힘이 세구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팀원을 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팀원이 있나요? 솔직하게,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그냥 대놓고 요즘 얘기하세요. 지민 언니. 아, 지민 씨. 잔머리 굴리는 거 좋아요. 저도 잘 굴려요. 저도 지민 언니. 아, 정말. 왜 이래요? 왜? 왜?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여자들이 그런 게 잘. 제가 전생 체험을 했던 게 순서인가 옆집 살았다. 옆집을 안 살았다. 왜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또 나머지 두 분 어떠세요? 아우 저. 안 물어볼게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쉬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 누구예요?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이기셨다고 저는. 저도 그렇지. 괜찮아요? 동료대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세요. 진행하세요. 잠깐 시키고 올게요. 유부남이라 괜찮아요. 괜찮아.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 하면.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팀을 정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지민 씨 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지품으로 정할 건데 네. 소지품 어디 있나요? 저희 소지품. 소지품 미리 저희가 들어와주세요. 아, 잠깐 냄새 한번 맡아봐야 돼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이 느낌에 아, 냄새가 참 좋네. 느낌에 이거 바로 붙었어. 아니야. 느낌에 지금 건조하구나. 건조하구나. 남자 느낌에 가을 환절기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고정관념 박혀있지 마. 남자 같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래?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걸로 가자. 아, 약간 부정한 게 아니 지금 지금 이게 나랑 팀 될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혜 씨. 네.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 지금 고르셨나요? 네. 정말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내가 이거 승윤 이거 완전 왜냐면 왜 다 옷 색깔이랑 똑같잖아. 완전히 저거 페이보릿 컬러일 것 같아. 되게 좋아하시는 페이보릿.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를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아, 운명이야. 운명입니까? 받아들여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디로션은 제 겁니다. 아! 야, 이것도 내 거야. 부럽지? 부럽지? 왜 하필 건조해가지고 손이 진짜. 왜 그랬어?
이 시작부터 지금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팀이 나뉘어진 이상 더 이상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네, 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신 있다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팀 이름. 레이첼, 예나, 지민. 4월의 자연이. 너무 되게 없는데? 사자. 뭘로 정했어요? 경하로 하세요. 경하? 경주 하인. 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자 후로 할게요. 사자 후. 자. 시작! 사자 후!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정말 깔끔하다. 그럼 저기서 뛰어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할게요. 경하 후! 아니 부끄럽지 않으세요? 클리셰!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우리 거 먼저 내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럼 옷 갈아입고 다시 모일까요?